시장 돋보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잘 지내셨죠? 예. 네. 머리를 확 올리셨네. 좋습니다. 저의 의도대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예. 아, 지난주 모처럼 많이 올랐는데. 네. 이번 주는 뭐 딱 안 보여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해 드릴 게 있었는데. 네. 계속 가나요? 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 중립이다. 예. 지난주는 자신 있게 지금 안 하면 언제 주식하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조금 이렇게 주 후반으로 지난주 후반으로 오면서 시장에 약간 힘이 좀 딸리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삼성 안 좋았습니다. 뭐 다 알고 있었던 얘기긴 해요. 다 알고 있었던 네. 얘기고 뭐 하도 이렇게 시장에서 겁을 먹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게 나왔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보세요. 주말에 올라왔던 CNBC 기사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퍼스트 쿼터니까 1, 4분기죠. 네. Earning은 expected to be lousy. 이 표현 그야말로 우리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응? 실적은 예. 엉망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스탁마켓은 may not care. 신경 안 쓸 것 같다. 좀 세네요. 사실 실적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간다는 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continues to chuck higher 이렇게 했는 이 표현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 외에 좀 상당히 좀 가파른 산 이렇게 정상에 가까워졌는데 우리 발걸음도 좀 무겁고 하지만 그쵸. 어쨌거나 뚜벅뚜벅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고 그 아래쪽 보면 메이저 인덱스 이제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약 2% 정도 모자란다. 사상 최고치에. 그쵸, 예. 그런 얘기죠.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었죠. 네, 네, 네. 이제 은행들이 특히 대형 은행들이 이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3년 내 최악의 그런 어떤 뭐 은행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간단 얘기 아닙니까? 갈 거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 먼저 보시면 이래요. 요즘은 계속 뭐 저는 이렇게 50일, 200일선만 갖고 오죠. 네. 12월 4일날 데드 크로스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한 열흘 됐죠. 네. 골든 크로스. 자 이때 이 작년 저점 대비 크리스마스 전후 이때 대비 지금 지난 주말로서 23.3% 올랐습니다. 주식 할 만하네요. 이머징 마켓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S&P가 예. 무려 한 3개월 남짓하는 사이에 23.3%. 그러게. 자 근데 역사적 고점까지 S&P 500은 이제 48.17포인트 1.7% 남았어요. 네. 48포인트 이거 잘하면 이거 한 2,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뭐죠? 이제 이게 찍고 나서가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상 최고치 찍고 나서가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무거운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8.2% 네. S&P 500보다 더 좋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워낙에 고점이 높아서 조금 한 2.5% 남았다. 195포인트. 나스닥도 뭐 가려고 하는 날은 뭐 200포인트도 가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위클리로 살폈고 네. 위클리로 보시자면은 이 피보나치의 의미도 한번 보고 가시죠. 2016년 2월 11일 그 이후 랠리에 딱 절반에서 멈췄다는 거. 절반에서 멈추고 돌아오는 거. 그러니 지금 향후 그림은 이겁니다. 여기서 더블탑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최악이죠. 네. 정말 최악이고. 정말 최악이고. 네. 이걸 어떡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떡하든 간에 열어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기업 실적도 아니고 네. 연준도 아니고 네. 예, 트럼프 장세. 대통령이 트럼프 네. 장세. 그러면 독일로 한번 살짝 가볼까요? 네. 지난주에 가장 또 걱정됐던 게 유럽 쪽의 유럽 지표가 지표들이. 유럽 쪽의 지표가요? 제조업 쪽이니까 독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유럽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독일 중심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독일 닥스 지수 똑같이 한번 살펴보시자면 16.3%. 아까 뉴욕은 전부 20%가 넘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아직 여기까지. 물론 작년 1월달 찍었던 이게 독일도 역사적 고점입니다만
여기 가려면 한참 남았네요. 13% 더 가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독일 보시죠. 그리고 지금 순영앵커 말씀하신 그가입니까? 네. 4월 1일 날 그때 우리 이거 갖고 만우절이야? 뭐 이랬던 날. 근데 이제 이게 정말이야 그랬죠. 그때 이제 그거 3월 제조 PMI가 네네. 그 전달 47.6, 시장 컨센서 44.7보다도 못한 44.1. 아주 안 좋았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4월 4일 날 나왔던 이 산업 주문, Manufacturers Order 주문이죠. 산업 주문도 이게 4.2%나 마이너스입니다. 네. 시장에서 뭐 컨센서스는 그래도 한 0.3% 늘겠거니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다는 데 4월 5일 날 이제 주말에 가까워져서 나왔던 게 2월 산업 생산. 1월 달이 아주 안 좋아갖고 이것도 쇼킹했는데 그나마 이게 조금 살아났어요. 이것도 사실 좀 뭐랄까 앞뒤가 안 맞는 지표인데 산업 주문은 네.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는데 뭐가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그런 네. 정도입니다. 네네네. 네, 네. 지표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 보니까 11.3% 독일보다도 덜하네요. 네. 미국 20%대를 훌쩍 넘는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이는 미국보다 독일이 좀 못하댔는데 독일보다도 더 떨어지는 11.3%. 그러니 우리 증시가 가장 좀 덜 갔죠. 덜 갔다 네.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 2018년 1월 말에 찍었던 2,607포인트 사상 최고치까지 아직 한 400포인트 가야 됩니다. 네. 지난 주말로 398포인트니까 18%나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이제 고무적인 상황은 이 선을 갖다가 올랐을 것 같은 분위기. 일간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대도 살짝 올라섰고 이 추세선도 올랐을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거래량도 좀 그쵸. 일어서는 분위기. 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접자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힘에 붙이는 그런 국면이죠. 네. 그 소위 말해서 뭐 실적 다 엉망이고 지표도 엉망인데 지수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유동성. 돈이 많으니까 돈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란 건 살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 잘 만들어주니까 연준도 지박지 무슨 뭐 중국하고도 잘할 것 같다지 어떤 기대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우리 대통령도 또 워싱턴에 초대받아 가니까 네. 뭐 그런 분위기죠. 네네네. 네. 일단 기대감. 기대감. 아직까지는 기대감.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표 이게 어쩌면 기대지수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장님. 네. 중국의 PMI 지표가 네. 전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게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네. 상하이 지수 쪽도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하이 예, 지수 예. 좋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지금 안 좋게 봤지만 지수가 올라갔는데 네. 상하이 지수는 아무튼 뭐 경기 부양 얘기도 나오고 뭐 지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도 좀 나오는데 중국 쪽은 좀 어떤가요? 그나마 중국이 좋아서 네. 우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할까요? 중국보다 더 치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을 네. 받쳐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상하이 지수 한번 보시죠. 위클리로 봅니다. 위클리로 보자면은 차트상으로는 얘들은 지금 불 붙었어요. 우선 이 선을 뚫었잖아요. 이 엄청난 추세선. 전 2015년 고점. 그러다가 2016년 초에 그때 막 난리 났던 그 말씀드렸던 2016년 2월 10일 이 무렵인데 자우주가 2015년 그때 16년 그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 선을 뚫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터운 구름대도 올라섰고 그리고 지난주 빨딱 양봉 섰고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주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중국은 홍콩도 그렇고 본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민은행 쪽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시진핑 주석 건강 이상설도 약간 돌죠. 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안 다루는데 오히려 그거는 좀 불안 요인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낫다는 말씀. 불안 요인이라기보다도 네. 뭐 최대한 그런 걸 갖다가 지난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네. 그때 의장대 사야라고 할 때 걸음걸이가 영 보면 이거는 불편해 보였어요. 불편해 보이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그냥 뭐 결국 전부 뭡니까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맞나? 야매로 돌아댕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찌라시로. 찌라시로. 아니면 유튜브 나가야 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떠받들 수도 있죠. 지종께서 조금 불안하면은 괜히 불안할까봐 뭐 그런 면도 있고. 예예예. 예, 예. 네. 이미 알았어요 이제는. 뭐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 지금 뭐 중국은 은근히 중국 당국이 너무 과열로 치닫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당국 차원에서 어떤 장을 주저앉힐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뭐 계속해서 지준율 인하 기대감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중국이 저렇게 뭐 살아나니까 그나마 다른 증시들이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조성 얘기는 전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으셨어요? 네. 아니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안 되고 있어요. 뭐 재정 부양, 그러니까 부양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그 부분은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 이제 파월 의장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아, 그거. 예. 저는 나갈 때 됐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예. 다른 사람 공석 안 하니까 그거 만치면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소장님한테 꼭 여쭤보려고. 순영 앵커 들으신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야 된다 소리까지 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막, 바지로 얘기 같이 친한 친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잘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 수장에 대한 지금 기간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얘기가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공석을 트럼프 쪽에서 다시 한번 채우면 또 이게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 그러니까 파월 의장 교체까지도 연결돼야 된다. 예예예. 예. 그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아주 예전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미 시작에서 파악하고 그래서 그런 진위 여부를 저는 소장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예. 그렇다면은 순영 앵커 말씀하신 그 내용이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뭐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예, 이런 부분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만약에 독립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연준의 치명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준비해온 확인해보고 준비해온 기사가 이건데요. 그쵸. 예. 지난 4월 2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파월한테 한 표현이에요. I guess I'm stuck with you. 내 생각한데 내 너한테 완전 막 꼼짝없이 당신하고 엮였다 이런 표현이죠. 저 표현은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이 보통 네. 부인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네, 네.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너하고 못 살아 막 내 인생 완전 너한테 엮였다 이런 건데 근데 저 표현은 그래도 그거예요. 당장 갈라서 이혼해가 아니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내 인생 내 청춘 니한테 바쳤는데 너한테 엮였다는 얘기는 네네. 속상하고 네가 못마땅하고 남편이 못마땅하지만 어쨌거나 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어쨌든 같이 가겠다는 어쨌든 같이 간다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밉기는 하지만 네네. 저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나 당신한테 완전히 엮인 것 같은데 이 말인데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한 거죠. 그래? 그러면 파월 의장은 재신임 받았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사 보시죠. 자, 그 밑에는 이제 지난 3월 10일 날 CNBC 기사도 같이 대조적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때 뭐 파월을 갖다가 대체할 만한 사람 누구 있네. 캐비넛을 앉혀 말어. 이런 얘기가 막 돌 때였는데. 법은 확실하게 법은 클리어하다. 트럼프는 can't fire me. 나를 해고 못 해. 자, 이 얘기였는데요. 근데 이 기사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것도 무슨 허접한 매체도 아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저거는 제가 연준이라면 연준 관계자들이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예전에는 독립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짜르니 마니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없고 같이 가니 마니가 아닌데. 예. 저게 3월 8일 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3월 8일이요. 3월 8일.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기사는 보니까 3월 10일이죠. 네네. 파월이 나 못 잘라 했던 그게. 그런데 3월 19일, 20일이 FMC였어요. 네. 그때 점도표도 두 칸 낮추고 그쵸, 무슨 뭐 양적 완화도 양적 긴축도 9월에 중단하고 별게 다 나오고 완전히 제 표현을 제가 쓴 표현으로는 저속하지만 연준이 홀딱 다 벗었죠.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을 만큼 물러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3월 FOMC의 그 충격 연준이 왜 저렇게 갑자기 180도 돌아섰지? 어 내일 별 거 없구나. 그냥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전화 한 통하니까 저래 되는구나. 네. 굉장히 네. 모욕적인 기사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이 사진에다가 뭐 말풍선 하나 그려왔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꼼짝없이 당신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스톡 위드유 했는데 당신 나 못 잘라요.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수정연구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또 재밌죠. 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우지가 남쪽 국경으로 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기자들이 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없다. 트럼프 셋. 그리고 만약에 퀀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이제는 진짜 그거는 양적 타이트닝 양적 긴축이 완화. 아닌 양적 완화 다시 또 퀀티티브 이징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쓰여 로켓쉽 그렇게 로켓트가 날아오르듯이 가는 시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런 매체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갑자기 금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한번 봐라. 왜? 트럼프가 calls for QE4, 4차 양적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낮추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금 좀 사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이제 네네. 바람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양적 완화까지 입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뭐 미국 고용지표는 제가 뭐 자료는 준비 안 해왔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꽤 좋았어요. 예. 그 전달 2만 명밖에 안 늘었다가 네. 이번에 18만 명? 그러니까 오히려 2월 달에 잘못됐다는 수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오류가 있었던 오류가 있었다. 아니냐. 예. 뭐 하기야 뭐 네. 연방정부 셧다운 그쵸, 기간이기도 그쵸. 하고 예. 했으니까. 뭐 그때 레리 커들러 나오고 블루키란 표였었죠. 이거 뽀록이다. 후루쿠다. 후루쿠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 후루쿠다 하여튼 그리핀. 또 이제 지표 좋게 나오면 또 후루꾸루 소리는 안 나와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양적 완화가 자 그러면 얘기예요. 이렇게 예.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를 낮춰야 되죠? 이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입니다. 경기 좋고 시장 잘 가고 뭐 자산 시장도 잘 올라가고 기업들도 나쁘지 않고 뭐 경제 성장 좋아지고 이런데 왜 금리를 낮춰야 되냐고요. 그건 우리의 경제학적인 상식과 이론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뉴노멀이도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그게 가능하니? 이런 그래서 좀. 저는 좀 걱정되는 겁니다. 네네. 저렇게 너무 뻔뿌질. 자, 아닌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딴 거 있습니까? 임기 4년 중에 지금 2년 반이 지나갔으니 2년 반이 이제 다 돼가니 남은 1년 반은 모든 신경은 재선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접어들었다 봐야 되고. 네. 자,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뉴욕 정신은 재선 랠리로 접어들었다. 네, 네, 네. 아, 지금부터 재선 랠리 해가지고 내년 겨울이나 끝날 대통령 선거 그때까지 계속 끌어올려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가 좀 쉬어가든지. 예. 지금 S&P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지금 현재 재선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현재. 닥쳐서 어떡할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급한 거지? 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몇 년,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 이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하나는
재신임 그러니까 재선거에 다 되는 거하고 그것을 위한 주가 상승, 그러니까 지수 상승, 증시 상승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가는 게 트럼프 랠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 어떻게든 금리 좀 낮춰서 네. 자기 비즈니스의 상 그렇죠. 금리 부담 좀 낮추는 거. 말씀 안 하셨죠. 그것도 또 의중에 계셨나 보다. 네네. 예. 기업가잖아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건 너무 싫어해서 혹시 양쪽 하나 하라는 얘기 아닌지 금리나 얘기 나오는 거 아닌지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금에 관련된 얘기가 요즘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그 기사가 참 금을 한번 보라 하는데 그래서 네.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중국이 민은행이 4개월 연속 매수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지난달 한 1,885톤 전월비 한 11톤 늘었다. 그런 얘기고 그 이제 돈으로 치니까 한 785억 달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천억 달러도 안 되네요. 작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67년 이후 반세기 만에 가장 많은 금을 매입했다. 이게 무슨 뭐 금이 벽돌 찍어내듯이 막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중에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샀네요. 제일 많이 샀고. 이제 푸틴 정부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금 보유량을 4배 늘렸다. 자, 골드만삭스는 지금 한 1,292달러 수준인데 이게 12개월에 1년에 한 1,450달러 계산해보니까 이게 또 12%네요. 현 레벨에서. 야, 뭐 안 오른다는 게 안 오른 게 없다는데 여다 지금 은행에 돈 넣는 사람이 제일 바보네요. MMF에 돈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바보가 비싼 금고 사놓고 집안에 금고에다 넣어놓는 거 이자도 그나마 1%대 이자도 안 붙는 제일 바보가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뭐만 해놓으면 12% 13% 금리는 전부 제로에서 빌빌 기고 미국 이제 겨우 2.5에서 2.7 오니까 너무 높다고 난리고 하는 세상에 뭐든지 하면 10% 1년 내에 10% 20% 주식은 3개월 만에 20% 넘고 예. 이런 뭐 세상을 사는데 여기서 지금 돈을 못 버니 저희가 바보죠. 네. 이 그렇죠. 와중에 그러네요. 명석 앵커도 지금 이 와중에 돈을 이거 방송 방송사에서 나오는 월급 말고 번 게 없다면 바본 거예요 우리가. 제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저도 바보입니다. 지금 예. 금을 사서 이제 바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돼요. 그래서 금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네. 금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월간 차트인데 골드만삭스가 많은 1450 연내 1년 내 한 요 정도 뭐 요 정도 더 간다니까 골드만삭스입니다. 세계에서 들으십시오.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니까 세계 들으십시오. 뭐 예, 예. 예. 세계 들으신다는 표현도 잘 세계 들으십시오. 네, 아, 예. 네, 네.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그러네요. MACD 보니까 사고 싶은데 차트 한 번 더 주신다면은 월간 차트상에 스타캐스틱 보면은 아하 조금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반짝해서 뭐 여기서 또 옆으로 기는 모습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나옵니다만 네. 이게 이제 금이 그거 하려면은 달러가 진짜 약해지는 상황이 오면은 금 투자는 뭐 그거 하든지 주식이 박살나든지 하면 몰라도 지금 단지 금리 인하 어쨌거나 뭐 돈 풀다면은 길게 본다면 갈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도 같이 보셔야죠. 진짜 실제 굴입니다. 카퍼 굴인데 큰 흐름이에요. 월간 흐름으로.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진짜 경기 좋아진다면 얘도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경기 좋다면. 경기 좋다면. 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애매한 레벨에 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 저도 그렇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뭐 보합권에서 방향을 쉽게 못 정하죠. 네. 네. 일단 빠지지 않는 것만 일단 감지하고 있는 그것만 해도 예, 예.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좀 다들 또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는 3월도 아니긴 하지만도 뭔가 약간 느낌상 이번 옵션 만기일 때는 왜 그동안에 많이 왔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우리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건접하기에는 좀 정신 사나운 파생을 중심으로 한 요 큰 손들의 뭔가 좀 장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어떤 약간 애매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안 했을 때는 애매하다는 게 경영 의견과 네, 네. 많고 그럴 때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쉽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손들의 이제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는 주의를 하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심하라.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될까요? 예, 그리고 예. 수요일 날 밤이니까 아마 뭐 어쨌거나 목요일쯤에는 FMC 의사로 또 한 번 궁금해요. 네네. 왜 그렇게 연준이 확 바뀌었는지. 네. 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저는 짐작한데 FMC 그날 있었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더 방점을 찍을까 하는 거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나 그 사이에 한 2, 3주 차이에 그 시차 동안에 자 연준이 수모를 당했어요. 의사록에서 어떤 식의 반격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일단 수모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은요. 제가 좀 말씀을 더 붙이기는 했지만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뉴스를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들리는 금융가 이야기들이 이렇더라. 이 정도까지가 나왔으니까 일단 의사록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꼭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리 소장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예, 예, 조금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또 환절기가 또 감기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 네. 환절기에 몸이 타시면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는 건재한 모습으로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